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이십니다. 인간이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하듯이 낚시는 주로 식량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연 속에서 낚시 테크닉을 시험도 하고 또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인공 미끼를 사용한 낚시 기법이 2세기 로마인이었던 클라우디우스 살리나스가 써놓은 기록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어부들이 붉은 양모와 깃털로 미끼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유피트 길이의 낚싯대로 아스테리아스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플라이 낚시로 잡는 송어나 산천어 같은 물고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3세기 영국에서 선보인 첫 번째 플라이 패턴은 갈고리 모양의 낚싯바늘 위에 여러 가지 깃털로 덮인 형태였습니다. 그 바늘 자체가 앞이 조금 뭉툭하게 특징이었죠. 저걸로 낚시가 가능할까 좀 의심이 드는 바입니다. 그리고 깃털과 낚싯바늘로 물고기 잡는 방법은 15세기 영국에서 레크레이션 스포츠로 발전하면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1496년 영국 수녀인 줄리아나 브레너스는 각도를 이용한 플라이 낚시 이론이라는 기사를 썼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로서 플라이 낚시가 탄생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이 낚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1613년 존 데이스의 낚시의 비밀, 1653년 아이삭 월튼의 완전한 낚시꾼, 그리고 1836년 알프레드 로널즈의 파리잡이의 곤충학,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책들과 기사들이 나오면서 플라이 낚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낚시 도구의 발전도 있었는데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플라이 릴, 플라이 라인, 리더 등 재료와 구성품의 디자인이 선보이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플라이 낚시 기술이 더욱 현대적으로 발전을 시켜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장비들 덕분에 플라이 피셔들은 다양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죠. 플라이 낚시 장비는 수세기 동안 발전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디자인 중 뭐 일부를 선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뱀부 낚싯대나 오래된 플라이 릴 같은 것들을 말이죠. 저는 플라이 낚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플라이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플라이 낚시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